What's good YouTube?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야,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거의 뭐 8-9개월 만에 찍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많은 궁금증이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JSPKK, JSPKK, SMTN 타일랜드 시즈1의 프로듀서이기도 했죠. 그리고 밴드를 또 같이 경업하고 있는 아티스트죠. 자, 이분의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예전에 제가 이분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죠. 마롱. 그 뮤비 진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호러뮤비 같으면서도 굉장히 그 독특한 유니크한 음악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이분이 또 오랜만에 힙합을 가지고 왔는데 올드스쿨 힙합 넘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예, 올드스쿨 힙합 너무 좋죠. 지금 이 곡의 이름은 See You라고 이렇게 읽는데 댓글 다는 팬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가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이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비트가 좋습니다. 비트가 왜 좋냐? 보스사운드 비트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JSPKK의 비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래퍼도 같이 여기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북터룸?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아티스트는 제가 보면 볼수록 미스터리예요. 정말 또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서 또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양파 같은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JSPKK의 See You featuring 북터룸 produced by 보스사운드 비트입니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Graffiti. 야, 진짜 이 그래피티를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옛날 힙합 뮤비에는 참 이런 그래피티 나오는 비디오들이 참 많았죠? 힙합의 또 고유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오호 아, 이거 훅 파트 치는 스타일이 완전 올드스쿨이야. 그리고 일렉 기타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바이브가 뭐라 그래야 되죠? 런DMC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런DMC라고 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이고 밴드 음악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뭐 림프 비스킷이나 그런 아티스트들. 예, 재밌네요. 뭐다 아아 오호호호호호 저 이렇게 랩 제대로 들어보는 거 처음이야. 오 야, 이거 완전 90년대만 한국 힙합 생각나는 비트인데? 유니온 조던 나왔죠, 방금?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 음악이 요즘 들으면 촌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촌스러운 음악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맛이 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 힙합? 나아가서는 붐뱁 같은 음악들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비트는 90년대 말에 한국 힙합 씬에도 참 많았어요. 야, 되게 들으면서도 신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막 옛날 생각도 나면서 되게 반가운 거 있죠.
What the? JSPWK는 몸에 타투나 이런 체형이나 이런 걸 보면 블링크 182의 트래비스 바커 생각도 나. 오우. 여러분 그거 알죠? 올스쿨은 촌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올스쿨 힙합은 굉장히 새로운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야, 보썸 더 비스가 중간에 그 DJ 페이드 아웃 하는 소리를 너무 잘 넣었다. 야. 야, 이거 보썸 더 비스 감각 있네. 옛날 느낌을 알고 있어. 맞다. 맞다. 훅 파트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옛날 오스쿨 힙합의 훅 파트예요. 항상 뭔가 마디가 끝날 때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곡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되게 새롭네요. 아 뭐다 아, 이거 시원하다, 노래가. 맞다, 괜찮은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런 사운드를? 야, 참 이 아티스트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근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이분의 밴드 음악들은 많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힙합 음악들은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힙합 음악에 대한 감각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느낌을 굉장히 잘 알고 있네. 우리는 항상 느끼지만 트렌디한 음악, 특히 뭐 트랩의 홍수에 살고 있는데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이런 음악으로 이렇게 한번 던지니까 드랍하니까 이거 되게 신선하다. 게다가 뮤비가 전반적으로 그래피티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언젠가 힙합 뮤직비디오에 그래피티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항상 힙합 뮤비에 옛날 힙합 뮤비에는 그래피티가 꼭 있었단 말이에요. 태거들이 이제 락카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태거들이 완성한 그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요즘 힙합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올스쿨 힙합 사운드를 너무 100% 잘 재현을 한 느낌이었어요. 요즘 한국 힙합 씬도 K-POP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이제 레트로 음악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힙합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국의 음악 방송사 엠넷에서도 한국 힙합의 어떤 1세대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래퍼들을 모아놓고 이제 벌이는 뮤직 서바이벌 컴피티션 이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옛날 코리안 올스쿨 힙합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물론 뭐 많은 흥행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행은 돌고 돌아서 트랩도 언젠가는 과거의 음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런 옛날 올스쿨 힙합들이 다시 또 주목받는 세상이 또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도 뭐 에이셉맘 같은 친구들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붐뱁 음악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뿌리부터 뉴욕이고 옛날 뉴욕의 힙합 선배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곡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죠.
그런 점으로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오스쿨 힙합이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 음악 진짜 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아, 마음이 되게 오래전에 저의 모습으로 약간 돌아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좀 강렬하게 힙합 패션을 입고 길거리를 돌아다녔거든요. 예전에 저도 영웅처럼 듀렉을 쓰고 밴데나를 두르고 뭐 큰 데님 자켓과 통이 큰 힙합 바지에다가 팀버랜드 부츠를 신고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힙합 음악을 지금도 뭐 워낙 좋아하지만 정말 그때는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마치 블랙 래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